만나면 좋은 친구 MBC 살랑살랑 가을바람 따라 마음을 채우기 위해 찾아간 곳 강이 마을을 휘들어가는 무선마을 이곳에 오면 한 번쯤은 걸어보는 곳이 있으니 바로 이 외나무다리입니다 무선마을의 상징이라고도 불리는 이 외나무다리 근데 직접 걸으니까 약간 무섭다 이야 마을과 마을을 이어주는 유일한 길이 바로 이 다리였다고 하는데요 어르신들 안 무서우셨을까 이게? 사람 한 명 겨우 걸을 수 있는 불편한 다리지만 여전히 마을 명물로 통하는 외나무다리 잦은 파손에 새로운 다리까지 생겨 이제는 교통로보다 관광지로 더 유명한데요 덕분에 영화나 드라마에 나올 정도로 인기 만점입니다 다리 걸어보니까 좀 어땠어요? 아 물이 있는데 살짝 무서웠어요 그렇죠 이게 약간 은근히 물살이 맞아요. 느껴지니까 네. 아니 엄마는 좀 어떠셨어요? 저기 물살 센 데는 겁이 나가지고 버들버들 떨면서 건넜어요 네. 근데 옛날에는 마을에서 마을 가려면 2길만 써야 됐대요 옛날 사람들은 짐도 많고 이렇게 건넜을 텐데 엄청 무서웠을 것 같아요 좁고 위험해 보이지만 마을의 역사와 함께한 외나무다리 무선마을에서는 이 다리를 기리기 위해 해마다 이맘때 특별한 행사가 열립니다 전통 혼례를 보는 것 자체도 신기한데 외나무다리 가마를 들고 야 저걸 어떻게 건너시지?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아니, 저도 이제 결혼한 지가 한 1년 반 정도 됐거든요 우리 남편이 혹시 보고 있다면 왜 나는 가마를 태워주지 않았는지 아 나도 저거 한번 타보고 싶다 와 마을 밖으로 왕래가 적었던 시절 가마로 모셔온 신부는 그야말로 귀한 손님 특히 혼례가 있는 날이면 오늘처럼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축하하며 잔치를 열었다고 합니다 어때요? 참 좋아 보이죠? 이렇게 전통 혼례 실제로 보니까 어땠어요? 신기했어요 우리나라의 전통 혼례를 원래는 볼 수 없었는데 보니까 오늘은 뜻깊은 시간이 됐어요 사실 이런 전통 혼례라는 게 저희도 잘 보기 힘든 거였잖아요 좀 낯선 풍습인데 보니까 어떠세요?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저희 결혼할 때 생각도 나기도 하고 전통 혼례가 이렇게 오랜 절차를 가지고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하는 걸 보면서 이 무선마을에서는 전통 혼례가 정말 큰 잔치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맑은 물과 풍광 좋은 외나무다리 가을을 느끼기에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만 마을 곳곳에 펼쳐진 예스러운 분위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진짜 이 고택들만 봐도 세월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 흙담 이런 거 진짜 오랜만이지 않아요? 돌담. 과거 외나무다리로만 외부와 소통하던 무선마을. 그 덕분인지 마을 곳곳에선 지금도 옛 모습이 그대로 남아 사람들을 반기고 있습니다. 여행을 또 알차게 즐기다 보면 필요한 게 뭐다? 바로 맛집 아니겠습니까? 또 잘 먹어야 되거든요. 또 영주하면 떠오르는 게 뭐죠? 풍기 인삼. 인삼 스멜 느껴지는 맛집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소개해 드릴게요. 가을 감성으로 마음 빵빵하게 채웠다면 이제는 배를 채워볼 시간. 찬바람이 불어오면 생각나는 음식 중 하나인 국밥. 그 중에서도 갈비와 인삼을 넣어 국물 맛이 일품인 곳입니다. 진짜 실하죠. 와, 인삼 갈비탕 이름답게 인삼이 이렇게 딱 보이고 인삼 향이 확 느껴집니다. 뜨끈한 국물에 속을 달래고 야들야들한 고기에 김치까지 더하니 입이 절로 커지는 건 기분 탓이겠죠? 입에서 살살 녹습니다. 근데 은은하게 풍겨져 나오는 이 인삼향이 더해지니까 제가 사실 오늘 되게 콧물이 많이 나오고 막 꿀쩍꿀쩍거렸거든요. 내일 싹 날 것 같은 그런 기분입니다. 진짜. 코로는 인삼향에 입으로는 고기육즙에 빠지는 그 순간 이것이 가을이로구나. 완뚝. 야 진짜 원기보충을 오늘 완전 제대로 하고 가는 것 같아요. 이제 가을 타는 거 없어졌어. 취소 취소. 감독님 덕분입니다. 자 오늘 여행 그럼 끝. 여행 끝 아니고 아직 스릴 넘치는 게 남아있어요. 스릴 넘치는 거요? 감성 채우고 배도 채웠다면 즐거움도 빼놓을 순 없죠. 근데 영주에 뭐가 있다는 거죠? 스릴 있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스릴 있는 거? 스릴 있는 거? 헉! 설마 저거예요? 대박! 어머!
전체 높이 18m, 총 103개의 코스로 이루어진 익스트림 놀이시설, 얼마 전 영주에 문을 열었습니다. 안전을 위해 이용 동의서 작성은 물론 안전 장비도 챙겼다면 사전 교육을 빼놓을 순 없겠죠. 시설 이용을 위해 필수입니다. 우리는 락디 이렇게 피셔서 저처럼 이렇게 마주 볼게요. 잡아주십시오. 열린 것을 항상 와이어에 이렇게 걸어주시고요. 그런 다음 볼록 튀어나온 곳을 쏙 집어넣어주면 딸깍 소리와 함께 반대쪽이 열립니다. 자, 그럼 안전 교육도 받았겠다. 본격적으로 즐겨볼까요? 보기만 해도 아찔한 높이, 다양한 난이도를 자랑하는 레포츠 시설. 덕분에 아이들은 물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즐기기 좋은 장소입니다. 재밌었어요. 해보니까 좀 어떠셨어요? 아, 너무 힘들고 대신에 너무 재밌었어요. 맨 위에 갔는데 너무 무서웠어요. 맨 위에 밑에까지는 그럼 괜찮았어요? 거기도 무서웠어요. 오랜만에 같이 나와서 재밌었고 즐거웠어요. 나 안전하겠지? 무서워. 와, 이거 보통 강심장이 아니면 못하겠는데요? 와. 나야, 앞을 보고 바닥을 보지 마. 나야, 난 할 수 있어. 그나저나 위에 경치는 어때요? 딱 여기 올라오니까 또 굉장히 멋진 풍경들이 보입니다. 지금 저 뒤로는 그 영주 댐에 이렇게 물이 흐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여기는 진짜 초록초록 숲속 같아요. 자연 속에 그냥 쏙 들어와 있는 느낌? 와, 이거 어떻게 가? 선생님, 저 포기할까요? 아니요. 할 수 있어. 아니요. 저는 리포터님 응원합니다. 잠깐만. 포기라뇨. 이만큼 안 포기합니다. 야, 이거 여러분들이 저 대신 모든 걸 누려주세요. 1층부터 4층까지 코스별로 다양한 단계가 있어 자신의 능력껏 즐길 수 있는 곳. 포기하는 이가 있다면 끝까지 즐기는 이도 있다. 최종 단계까지 올라가 마지막 종을 치는 사람. 참 대단하네, 그려. 유일하게 꼭대기까지 가셔서 종을 치셨어요. 그냥 종이 있으니까 저건 내 목표다. 무조건 저 종만 치겠다. 아빠 평소에 귀신이 갈 때도 전혀 놀라지 않고 되게 용기가 있고 안 무서워요, 별로. 야, 이거는 보통 아빠가 우리 딸은 용기가 있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딸이 그런 칭찬을 또 해줬네요. 아니, 근데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좀 어디 많이 다니시나 봐요. 네, 뭐 때묻지 않은 거 없고 자연환경도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용주 다음에 또 놀러 오고 싶은 그런 동네인 것 같아요. 마음이 달달해지는 계절 가을, 경치 좋은 풍경이 있고 건강한 음식이 기다리며 짜릿한 즐거움이 함께하는 영주에서 함께해보는 건 어떨까요? 깊어가는 가을, 원주 종합운동장 부근이 모처럼 잔치 분위기로 들썩입니다. 농업인의 날 발상지 원주에서 농민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축제 삼토 페스티벌이 열렸는데요. 예, 이 삼토 페스티벌이라는 것은 순수한 우리 농민들이 주관한 행사로서 도시 소비자와 우리 농민들이 서로 만나서 이 축제장으로 오시면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이 다 있기 때문에 부담 없이 구매할 수 있는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아, 여기는 농산품이 다방면합니다. 뭐 메론, 사탕수수, 주스, 우리가 흔하지 않은 이런 농산물이 좌우지간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은 없는 게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시민과 농민이 한자리에 모여 우리 농산물을 알릴 수 있는 흥겨운 축제인데요. 농업인들의 축제이니만큼 싱싱하고 다채로운 우리 농산물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1964년 11월 11일 원주에서 첫 기념행사를 시작해 삼토 문화재로 이어지다가 2018년부터는 명칭과 시기를 변경해 삼토 페스티벌이 열리고 있죠.
한 해 농사를 마치고 수확의 기쁨을 나누는 자리엔 넉넉한 인심만큼이나 풍성한 먹거리와 공연들로 넘쳐납니다. 원주 어리랑 공연과 전통연희 줄타기 공연까지 관람객들의 눈을 사로잡았는데요.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만남은 상품 판매뿐 아니라 공연과 체험 행사로도 이어졌습니다. 한편에선 청년 농부를 만날 수 있었는데요. 저는 이제 원주시 4H 연합회 회장으로서 저희 청년들이 모여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 이렇게 시민분들께 소개도 하면서 또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를 하는 취지로 나와 있습니다. 농사라는 직업이 조금 이제 생소하기도 하고 좀 어려움이 좀 있기는 한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농사를 지면서 지역 이제 선배님들이라든지 그리고 같이 농사를 짓는 이제 동기 청년 동기들과 함께 좀 후마시도 하면서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이렇게 짓고 있는데 특히 원주시 같은 경우는 저희 청년들이나 아니면 일반 농업인 분들께서 판매를 하거나 시민분들과 소통을 하면서 직거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활성화가 된 편이라서 저희 같은 경우는 판매하는 데 있어서도 조금 수월하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의 구슬땀으로 완성된 가지각색의 열매들을 선보이는 농산물 경매가 한창인데요. 천연염색연구회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세 개 한 세트고요. 11,000원. 손 드시고. 1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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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드리겠습니다. 손수건 박수 한번 주세요. 세 개에서. 하나에 그럼 4,000원. 어디 하나 빠질 것 없고 무엇 하나 모자람 없는 올해 농산물들. 익숙한 먹거리는 물론 새롭게 선보이는 상품까지 다양합니다. 득템한 농산물에 시민들의 기분도 한껏 들떴는데요. 마늘이에요. 지중에 15,000원요. 만원 줬어요. 만원. 예. 다 놓쳤죠. 마음에 드는데 놓쳤어요. 꿀도 놓쳤고 또 아까 뭐 놓쳤지 내가? 저거. 그 증류주 말고 저기 약주술요. 네. 놓쳤어요. 예. 네. 마음에 드는 건 있는데 놓친 게 많아요. 예. 네, 여기 다니면서 맛있는 것도 먹고 또 공짜도 많이 타고 비닐 가방에 그림 그리는 것도 그리고 뭐 우산도 하나 받고 네. 즐겁게 구경했어요. 너무 좋아요. 좋지요. 기분은 지금 뭐라 그럴까 힐링이 되고 좋아요. 집에 있다가 나오니까 우리 원주연역에도 복숭아 원주 복숭아 알아주잖아요. 예, 복숭아도 마시고 감자, 옥수수, 네. 옥수수, 감자 뭐 농산물 많아요. 예. 치약산 한우. 한우도. 치약산 한우. 한 해 농사를 마치고 잘 키운 열매를 맺는 가을.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농업인의 날을 기념하고 축하하며 밝은 농촌의 미래를 꿈꿔보는 자리죠. 또한 축제장 메인이 되는 주제관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농업인의 날 역사를 소개하고 원주시의 농특산물을 만나보는 공간으로 원주 미래 농업 관련 전시와 재미있는 이벤트도 눈에 띄었습니다. 축제장 한편이 즐거운 체험 행사들로 한바탕 시끌벅적했는데요. 으쌰으쌰 떡매치기 체험이 진행되고 어느새 따끈따끈 인절미로 완성됐습니다. 연자방아 돌리기 결승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지정면, 판부면, 고정면, 문막은 대표 앞으로 나오십시오. 준비! 예, 준비 시작! 많이 좋아졌습니다. 네, 아주 좋아요. 네, 네. 아유, 자, 네. 자, 8바퀴 돌아가시, 8바퀴. 9바퀴. 10바퀴. 원주시 읍면동 참가자들이 참여해 3분간 연자방아를 많이 돌린 횟수로 순위를 결정하는 연자방아 돌리기 대회도 열렸는데요.
이 연자방아 돌리기가 보는 것만큼 쉽지 않거든요. 대망의 1일 지정면 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소감. 근데 너무 1등 할 줄 알고 있어가지고 뭐 새롭진 않은데요. 너무 불리한 게임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저 상대방 분들이. 자 하나 둘 셋 지정면 화이팅! 대표 농민축제인 원주 삼토 페스티벌. 양 많고 질 좋은 우리 농산물도 즐기고 시민과 농민이 함께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는데요. 싱싱한 우리 농산물도 저렴하게 구입하고 볼거리, 즐길거리가 가득한 신토부리 축제 현장이었습니다. 알아눕고 오프닝을 시전하는 상황 발생. 아니 이게 무슨 일인가 하실 텐데요. 저희는 지금 배를 타고 바로 오늘의 목적지 추자도로 가는 중입니다. 아 시원하다. 와 추자도다. 저게 추자도구나. 처음 와봐요. 처음 가봤어요. 오, 예, 너무 설렜습니다. 지금 한 2시간 정도 왔거든요. 지금 속이 좀 약간 울렁울렁 내는데 정말 추자도는 맛있는 것도 많고 낚시도 많이 하러 오고 그리고 올레꾼들도 굉장히 많이 오는데 저는 오늘 특별한 무언가 먹을 건지 볼 건지 모르겠지만 그를 만나러 왔어요. 한번 같이 만나러 가보실까요? 바람 따라 쉼 없이 달려 갓추자도 신양항에 도착했습니다. 추자도 도착! 우리가 찾은 이곳은 섬 속의 섬 추자도입니다. 4개의 유인도와 무려 38개의 무인도로 이루어진 추자도는 바람이 허락해야지로 있다고 해서 섬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추자도를 찾는 주된 손님은 올레길을 걷는 이들이나 낚시를 즐기러 온 사람들인데요. 상추자와 하추자를 잇는 유일한 다리인 추자교도 보이고요. 풍어와 안정을 기원하는 만성기도 추자기를 아름답게 수놓고 있는데요. 그럼 상추자로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러 가볼까요? 내가 만나러 온 그 추자도, 추자도에서 유명한 것들이 굉장히 많죠. 멸치, 삼치, 뭐 미역, 해산물 굉장히 많은데 오늘 특별하게 만나볼 그 녀석은 이 녀석! 여러분, 조기 중에서도 잠조기. 생조기가 아니고 약간 이게 꼬들꼬들하게 말린 굴비예요. 조기는 갓 잡은 싱싱한 상태 그대로, 굴비는 조기를 소금에 절여 햇볕과 바람에 말린 건데요. 굴비구이와 함께 물을 넣고 푹 끓인 칼칼한 조기 매운탕까지 추자 밥상이 한상 차려졌습니다. 이 조기는 뭐 백조기, 수조기, 뭐 참조기 엄청난 게 이게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참자가 들어가면 다 맛있다고 하잖아요. 참복 뭐 이렇게 하듯이 배가 노래. 그래서 굉장히 맛있어. 구이, 뭐 탕, 조림 다 어울려. 굉장히 맛있죠. 삭삭삭 또 발라줘야지. 차. 와, 기름기가 위에만 이렇게 탁 해놓고. 와, 이거는 그냥 뜯어야겠어. 가운데 뼈를 탁 잡고.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러운 참굴비구이. 입안 가득 퍼지는 고소한 풍미와 식감이 일품이었는데요. 먹다 보니 어느새 참굴비 한 마리 맛있게 끌려 있습니다. 생선 머리도 이렇게 좀 씹어봐야 돼.
그래서 독특한 게 나옵니다. 이봐, 조기 머리를 먹을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뼈가 하나 있습니다. 참조기와 이 옥돔의 이 머리 딱 정수리에는 이렇게 다이아몬드처럼 생긴 이렇게 뾰족한 굉장히 이걸 씹을 수도 없는 뼈가 딱 하나 있어요. 머리에 돌이 있다고 해서 석조어라고도 합니다. 요거 요거 이렇게 싹 올려 싹 올려가지고 또 오늘은 또 생선에다가 또 밥을 싸 먹네요. 이렇게 싹 싸. 이번에는 한 밥 한 숟가락에 한 마리. 참굴비만 있으면 열반찬이 안 부럽습니다. 밥 도둑이 따로 없다니까요. 너무 맛있어. 아, 기름이 그냥 막 기름이 쫙쫙 쏟아지네. 이게 우리가 금방 잡은 생참조기를 이렇게 구워 먹으면 약간 살도 많이 부서지고 하는데 이렇게 약간 꼬들꼬들하게 이게 방건조로 말렸기 때문에 이렇게 좀 탄력적으로 이렇게 꼬들꼬들한 그런 맛이 있어요. 매운탕을 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조기 매운탕 너무 맛있어. 이건 또 기가 막히죠, 또. 조기 한 마리 이렇게 딱. 이게 조기가 기름기가 엄청 많기 때문에 끓이면 끓일수록 굉장히 부드러워하고 응? 알짜증한 그 국물 맛이 굉장히 좋거든. 아! 와, 달짝지근합니다. 얼큰하고 이게 매운탕이지. 다 발라가지고 몇 번만 터치만 하면 이렇게 싹 발라져 오는 거. 여기다가 밥을 좀 말아. 아, 이거 밥이 부족하네. 어머니, 저 밥 한 공기만 더 주세요. 밥 먹다 보니 밥 부족해. 역시 조기의 맛이야. 생선살을 탁 올린 다음에 감사합니다. 항상 그리고 요거 요거 매콤하고 응? 매콤하고 이 조기에 또 기름이 또 고소한 이게 딱 녹아 있는 이 매운탕에 밥을 싹 말아가지고 먹는 맛. 이거지. 이것도 구이하고 또 다른 맛이지. 와, 너무 맛있다. 진짜 맛있다. 여러분, 제가 출사들 오면서 한 2시간 정도 왔는데 이 멀미가 좀 왔거든요. 일부러 좀 멋진 척하려고 멀미약도 안 먹고 그냥 왔는데 좀 울렁울렁 거리던 게 지금 이게 마지막 매운탕 한 그릇으로 싹 내려가네. 와, 네, 이게 출사도를 온 이유가 있었어. 이쯤에서 우리 또 사장님을 또 한번 모셔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도 제가 좀 조기에 대해서 좀 많이 아는 척은 했지만 그래도 우리 조기 전문가의 또 설명을 좀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사장님! 사장님! 사장님이 국도 한 그릇 가져오셨는데요. 사장님, 이 음식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지금까지 굴비 정식 드셨는데 매운탕 말고 추자에서 유명한 황갑구 일명 엉겅퀴. 엉겅퀴. 제주 사투리로는 네. 소황이. 소황이. 아, 소황이. 소황이구. 이게 엉겅퀴 향이구나. 향이 좋더라고요. 고추장 굴비나 그런 걸 안 만들고 순수하게 소금으로 염해서. 육수가 또 남다른 것 같아요. 육수 뭐였습니까? 아, 육수는 이제 조기 자체가 싱싱해서 그냥 맹물로. 아, 물? 네, 육수를 안 빼요. 아, 육수 아니고 그냥 물? 네, 육수를 빼면은 고기 맛이 떨어져. 참조기, 지금 딱 제철입니다. 알이 꽉 차 있어요. 이 시기들로 치면 맛이 좀 덜해진대요. 사장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잘생긴 사장님 보러 추자도 오세요. 사장님, 추자도 참굴비 정식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이날 상추자에선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매년 가을에 열리는 추자도 참굴비 축제입니다. 싱싱한 수산물도 맛보고 굴비 만드는 것도 체험해봤는데요. 이거를 소금으로 천일염. 자, 대강. 대강 이렇게. 맛있어져라. 5-6시간 있다가 씻어서 말려. 예. 아, 이대로 말리는 게 아니고
추자도 참굴비는 바로 이렇게 만들어낸답니다. 추자도의 또 다른 명물 삼치도 빼놓을 수 없죠. 삼치를 항상 어머니가 요리해줄 때 왜 구이나 조림만 먹었었는데 회로 먹어보니까 정말 담백하고 싱싱하고 다른 해보다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나바론 길 그 올라가는 거라 여기 예, 스노클링을 하러 저희는 왔었거든요. 아니. 근데 너무 좋더라고. 물 속에 물고기들이 진짜 너무 다양하게 어종이 너무 많아서 정말 깜짝. 그러면 많은 관광객분들 그리고 제주 도민분들 추자도 많이 찾아주세요. 이제 다시 추자교를 따라 상추자에서 하추자로 이동합니다. 대시간을 앞두고 잠시 어디론가 향했는데요. 자, 파도 소리가 가득한 이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하추자의 명소 오진이 해변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소리 들리세요? 이 몽돌이 부서지는 소리, 파도와 몽돌이 만나는 이 순간. 자. 함께 들어보시죠. ASMR. 점점 더 깊어가는 가을, 어디론가 떠나고 싶을 때, 특별한 음식이 먹고 싶을 때, 추자도로 미식 여행 떠나보세요. 더 시원한 가을이 한창인데요. 오늘은 싱싱한 해산물을 찾아 태안에 왔습니다. 야, 바다 내음 좋고 바닷바람 시원하고요. 오늘 골목의 맛을 찾아온 곳은 태안군 모항항입니다. 가을을 맞아 이곳에 찾아온 손님 덕분에 사람들의 발길도 계속 이어진다고 하는데요. 찾아보겠습니다. 가시죠. 모항항이 어디냐고요? 기다란 섬 안면도를 거슬러 올라가면 나오는 서원면의 작은 항구. 이곳이 바로 모항항입니다. 비교적 조용한 항구인데요. 작은 어선들이 계속 드나들며 제철 해산물을 내려놓습니다. 수산물 집판장에서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볼까요? 야, 홍합, 가리비, 생합, 전복, 문어, 우럭, 해산물 없는 게 없네요. 예, 모든 게 다 있습니다. 요즘 시기에는 이 모항항을 통해서 어떤 수산물들이 많이 들어와요? 지금 꽃게하고요. 지금 자연산 대야, 장어, 그러고 우럭, 참돔, 뭐 농어까지 모든 어종은 거의 다 들어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건강하고 싱싱해 보이는데 그만큼 이 앞바다가 깨끗한가 봐요. 그럼요. 깨끗하고 뻘이 좋기 때문에 먹을 양식이 아주 풍부해서 어패류라든지 화르라든지 아주 달고 맛이 있어요. 모항항 포구 옆 수산물 직판장. 해산물의 신선도도 굿, 가격도 굿입니다. 그런데 이 많은 해산물 가운데서도 요즘 첫순을 꼽는 어종이 있습니다. 가을에 시장 반가운 손님이 있다고 했는데 꽃게예요. 예, 꽃게가 제일 좋습니다. 제일 모항의 대표적인 어종이에요. 가을 꽃게 하면 또 살이 통통하게 오르고 맛있잖아요. 예, 네. 아주 지금 살이 꽉 차가 있어갖고 달고 맛이 있어요. 봄에는 대부분 이제 암꽃게 이제 알차 있는 곳에 생각하고. 아, 예, 예. 가을에는 이제 수꽃게인가요? 예, 가을엔 수꽃게고 봄에는 암꽃게죠. 네. 그거는 장으로 찾기 때문에 그거는 뭐 게장, 간장이라든지 이런 종류로. 지금은 이 수꽃게도 게장, 간장을 해도 아주 맛있고 좋고 너무 살이 튼실해가 달아요. 제철 꽃게의 맛을 제대로 보여준다는 골목 맛집. 도착한 곳은 통나무집입니다. 야, 통나무집 멋지네. 딱 느낌은 레스토랑 아니면 카페 같은데 하지만 저희는 꽃게 요리를 맛보러 왔거든요. 야, 꽃게 여기 있네요. 오, 잘 찾아온 거 맞지? 들어가시죠. 통나무즙과 꽃게의 조합, 저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킵니다. 기대 가득 품고 일단 입장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사장님이세요? 예, 예, 맞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예, 반가워요. 밖에서 보니까 집이 정말 예쁘네요. 예, 예. 아유. 통나무집 어떻게 직접 지으신 거예요? 예, 제가 지었습니다. 예. 아, 사장님께서? 예, 예. 직접? 예. 한 20년이 넘네. 골목 맛집 구경 일단 주방으로 향합니다. 살짝 들어가 봐도 되나요? 네네네네. 오세요. 지금 안에 바쁘시네요. 아, 네. 지금 준비 좀 하느라고. 아니 그러니까 지금 10시 정도 됐는데 저희는 좀 일찍 온다고 왔거든요. 네. 근데 벌써 손님들이 계시네요? 네, 저희가 일찍 시작하고 문 온 손님이 여셔도 닫는 건 또 제 마음입니다. 왜 이렇게 일찍 문을 여시는 거예요? 저희가 일찍 오시는 손님들이 좀 많기 때문에 여기 펜션이 끝나는 시간이 있고 그렇기 네. 때문에 저희 또 하루 양 만드는 양이 있기 때문에 손님들 사이에 아 빨리 가서 먹어 좀 늦으면 12시만 돼도 뭐 솔드 아웃 이렇게 말하니까 네. 손님들이 알아서 일찍 좀 오시는 편이에요. 그래서 손님 일찍 오시는 건 저는 마다하지 않습니다. 통나무집 특유의 포근함과 아늑한 감성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골목 맛집. 일단 햇볕 뜨는 창가 옆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도와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주로 뭐 많이 드시나요? 보통 해안 향동식 개국지를 많이 드시고요. 네. 꽃게탕도 되게 맛있는데 어머니가 이제 한식 대가시다 보니까 꽃게탕도 맛있는데 개국지가 해안에서만 드실 수 있는 음식이기 때문에 개국지 추천드리면서 또 양념게장, 간장게장 엄청 맛있거든요. 간장게장, 그쵸. 꽃게 어간장 직접 담그시고 양념게장도 국산 고춧가루만 사용하셔서 네. 되게 재료에서 나는 맛이 진짜 맛있잖아요. 그 맛을 참 잘 느끼실 수가 있어서 저는 꼭 세트를 추천드립니다. 다 놓칠 수 없습니다. 네. 세트 메뉴로? 네, 세트 메뉴. 개국지 세트 메뉴. 네. 그 말씀할 때 지금 우리 어머님이라고요? 네, 저희 어머니가 하시는데 저는 아들이에요, 그러면? 네, 아들이고 네. 하나하나씩 배우면서 네. 이제 좀 어머니의 꿈을 좀 도와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 아들도 인정하는 어머니의 손맛. 정말 궁금한데요. 개국지 세트가 착착 차려집니다. 먹음직스러운 비주얼이죠. 그리고 주인공은 항상 마지막에 등장하는 법. 태안에서 꼭 먹어봐야 한다는 향토 음식 개국지입니다. 오늘 태안에서 만난 골목의 맛입니다. 뽀글뽀글 끓고 있는 개국지, 그리고 원조 밥도둑이죠. 간장게장, 양념게장. 그런데 이 메인 요리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밑반찬들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네요. 될 수 있으면 제철에 나오는 거, 구하기 쉬운 거 이렇게 하고 좀 단체 모으면 그 연령대에 맞춰서 음식을 해드려요. 어르신이 좋아하시는 나물 종류,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오면 젊은 친구들이 좋아하는 반찬. 그러니까 각각의 비율을 맞춰서 좀 만드는 편이에요. 이렇게 좋아하는 취향에 따라. 일단 뜨끈하게 끓여먹는 개국지부터 먹어볼까요? 서산과 태안 지역의 향토 음식으로 묵은지와 함께 끓여내는 개국지. 태안에서 나고 자란 사장님의 대표 메뉴입니다. 자, 먼저 이 지역의 향토 음식인데요. 개국지부터 맛을 봅니다. 개국지 말 그대로 개 그리고 국 또 묵은지 이 지까지. 자. 오. 어머. 개국지가 어떤 집은 이제 빨간 국물이거든요. 근데 이 집은 뽀얀 국물이네요. 손님들은 꽃 뭐 된장 풀었어요? 이렇게 말해. 된장은 정말 1도 안 들어가고 그 김치 자체에서 우러나는 게 그런 된장 맛이 나는 구수한 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앳맛을 조금은 그래도 옛날 것을 조금은 내가 오롯이 100%는 못해도 그래도 한 3, 40%, 50%라도 내가 좀 해보자. 그래서 그 하얀 국물로 한 거예요. 솔직히 김치 넣으면 텁텁한 맛이거든요. 개국지는 좀 깔끔한 맛이고. 그래서 제가 하얗게 하는 겁니다. 된장으로 맛을 내는 꽃게탕과는 전혀 다른 개국지. 한입 맛보는 순간 탄성이 절로 나옵니다. 정말 시원하면서도 감칠맛이 최고인데요. 서산 태안 지역 사람들의 밥상을 책임졌던 추억의 음식이죠. 살이 통통하게 얼은 꽃게도 두말하면 잔설입니다. 통통한 게살이 입안에서 사르르 사라집니다. 이 꽃게 한번 보세요. 어쩜 이렇게 살이 꽉 차 있어요? 요즘에 이제 상품화가 되면 어쨌든 내가 돈을 받는 입장이니까 좋은 걸 해줘야 되니까 좋은 꽃게 넣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이렇게 딱. 이번엔 게장을 먹어야 되는데 또 고민의 순간입니다. 양념이냐 간장이냐 양념이냐
양념부터. 오. 통깨와 마늘이 듬뿍 토핑된 양념게장. 자꾸만 손이 가는 비주얼입니다. 홈쇼핑 보면 꼭 그거 한번 해보고 싶었거든요. 보여드릴게요. 자, 이 양념게장 살려와라 살아. 살짝 매콤하면서도 달짝지근한 양념게장. 살을 쭉 짜낸 하얀 밥에 살살 비벼주는데요. 가을 꽃게의 참맛이 눈으로도 느껴집니다. 이야, 여러분 보이십니까? 아. 양념게장은 양념 맛으로 먹는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살 안에 양념이 잘 배어있네요. 오, 그리고 양념도 맛있고요. 바로 하면 살이랑 양념이랑 겉돌잖아요. 만약에 내일 장사한다 그러면 오늘 한 저녁에 무쳐놔야지. 그래야지 어느 정도 간이 이게 배어가지고 맛있지. 아침에 무치면 조금은 살짝. 저는 음식을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제가 알잖아요. 근데 손님들은 몰라도 제가 만들면서 알잖아요. 이번에는 간장게장입니다. 아유, 바로 그냥 게딱지에 비벼가지고. 오. 와. 야, 이 노란 거, 이 전부 다 알이잖아요. 오. 잠시만. 그 알은 봄 함께잖아요. 그럼 이건 봄에 나는 게들인가요? 간장게장 같은 경우는 안꽃게가 봄게 제일 최상이기 때문에 봄에 한 4월 말에서 5월 이때 이제 업체가 뭐 사장님 지금 가격이 얼마고 지금은 알이 어떻게 차고 그걸 항상 공유를 해요. 꽃게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럼 안전적일 때 이 사람들이 지금 작업하시죠. 그러면 아 그럼 난 1000kg 내 거 작업을 해줘. 이렇게 하면 그때 그 사람들이 이제 딱 배에서 작업을 해줍니다. 그 업체에서 선별 다 해서 급냉을 바로 시킨 봄철에 잡은 알이 꽉 찬 암꽃게는 미리 대량으로 저장해둡니다. 덕분에 사계절 내내 최고의 간장게장을 만들 수 있는데요. 맛을 위해서라면 수차례 간장과 채소를 끓이는 수고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완성된 간장게장. 비린맛 하나 없이 고소하면서도 짭조름하고 잘 숙성된 맛. 이게 바로 원조 밥도둑 아니겠습니까? 간장게장은 게딱지에 밥을 넣고 쓱쓱 비벼 먹어야 제맛. 알과 내장을 알뜰하게 긁어 쓱쓱 비벼 먹어야죠. 너무 맛있어서 계속 감탄사가 새어나오는데요. 간장게장 특유의 깊은 풍미가 한가득입니다. 이 맛이죠. 확실히 이제 게딱지에 밥을 비벼 먹으니까 그만 최고인데 이 또 보통 간장이 아니네요, 이 간장이. 오롯이 쟤는 끓여요. 다 100% 진짜 손님 뭐 정말 끓여요? 뭐 이거 정말 끓여요? 그런 저는 매일 끓입니다. 간장을 제가 채소를 넣고 끓여서 그걸 딱 담기 때문에 손님들이 비린 맛이 안 나요. 그거는 끓여서 붓기 때문에 당연히 비린 맛이 날 수가 없어요. 자, 설명은 그만. 저는 마저 먹겠습니다. 가을 꽃게의 참맛에 푹 빠졌는데요. 태안에서 나고 자란 사장님의 정성과 자부심까지 버무려진 꽃게 한상입니다. 제가 한 단일 품목인데 꽃게 요리밖에 안 하는데 그걸 허술하게 하면 제가 그거는 제 양심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저거 하나 하는데 저거라도 손님한테 돈 받고 파는 건데 최상을 제일 좋은 걸 줘야지 손님도 좋아하고 저도 일단 마음이 뿌듯하고 그래서 전 내가 오롯이 이거 꽃게 하는데 저거 하나만큼은 최선을 다하자. 그런 마음. 그래서 꽃게에 대한 부심이 있습니다. 아낌없이 모든 걸 내어주는 태안의 바다. 가을 제철을 맞아 살얼음 꽃게가 미식가들을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최고의 꽃게만을 엄선해 정성으로 차려내는 골목 맛집. 개곡지부터 게장까지 손맛과 자부심이 잘 버무려져 있습니다. 원조 밥도둑의 참맛을 느끼고 싶으신가요? 태안 골목 맛집을 강추합니다. 나는 세상 이 맛이면 충분하다고 하는데요. 어떤 맛일까요?
어머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세상 너무 반가워요. 아니 네. 사장님 큰일 났어요. 네. 밖에 너무 시끄러워요. 마치 지금 여기가 그렇게 맛있다고 소문이 났던데요. 이 뭐가 그렇게 맛있길래 그래요? 밥맛 좋은 집 아세요? 밥맛이구나 밥맛이 좋구나 알죠 알죠 그 충청북도에서 지정한 그 쌀밥 맛집 맞아요? 네 맞습니다 충북에서 생산되는 품질 좋은 쌀을 정미소에서 도정해 납품받는 식당 정성과 솜씨로 밥을 지어서 믿고 먹을 수 있다고요 아니 그렇게 맛있고 귀한 쌀을 또 제가 맛을 안 볼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좀 밥 한 상 거하게 차려주실까요? 네 맛있게 한번 차려드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거한 한상 기대되죠? 하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가 만날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밥인데요. 불린 쌀을 올려 준비하는 돌솥밥. 그런데 이쯤에서 궁금증이 생기네요. 특별히 들어가는 건 없네요. 아니 여기 12가지 한약 재료로 울거낸 육수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걸로 밥을 짓고 있습니다. 하수, 향기, 백출 등 12가지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와, 약재 우린 물로 지은 밥이라니 밥만 먹어도 맛있겠죠? 그런데 푸짐한 반찬까지 더해지니 먹기도 전에 배가 부를 지경입니다. 와, 푸짐하다. 이게 다 뭐야? 와, 세상에 알록달록 눈이 화려해지고 어머, 너무 맛있겠다. 잠깐만, 이거 상다리 괜찮은 거야? 어머, 세상에. 네, 맛있는 돌솥밥 나왔습니다. 짜자잔! 오늘의 주인공, 맛있는 돌솥밥입니다. 집에서 맡던 흔한 밥향기, 노노노! 약재 넣은 건강 돌솥밥은 향기부터 비교를 거부한답니다. 어서 먹어보죠! 와, 밥 냄새부터 진하다! 이게요! 아시죠? 진짜 맛있는 밥을 씹을수록 달콤한 맛이 나요. 달다. 그리고 아까 진짜 12가지 한약재가 이렇게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물이. 그래서인지 밥에서 복양식 냄새가 나는데요? 밥맛은 어떠세요? 와 진짜 밥맛 최고예요. 최고. 아니 너무너무 맛있는데요? 아 감사합니다. 반찬도 너무 많아요. 맛있게 드시라고 많이 많이 준비했습니다. 사장님 센스쟁이 진짜 오늘 배 터지게 다 먹고 갈게요. 네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맛있는 밥 한 공기면 사내 진미 안 부럽잖아요. 게다가 정성으로 만든 반찬까지 하나씩 올려 먹는 맛이라니. 혹시 밥에 꿀 넣은 거 아닌가요? 씹을수록 달달하고 끝맛은 담백하니 어떤 반찬과 먹어도 어울리는 천상의 맛입니다. 여러분 진짜로 아니 밥만 맛있어도 최고인데 반찬까지 아주 그냥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역시 한국인은 쌀이 들어가야 김이 나죠. 김! 쌀맛 제대로 느낀 혜정씨. 든든하게 배 채우고 또 다른 쌀맛 맛보러 왔습니다. 아 달콤하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여기 기분 좋다. 달콤한 냄새가 코를 막 자극하는데 특별한 디저트를 만든다고 알고 있어요. 어떤 재료일까요? 바로 이겁니다. 오 눈으로 보면 전혀 모르겠는데 감이 온다. 쌀가루죠? 네 맞습니다. 오늘은 이걸로 특별한 디저트를 만들어 볼 거예요. 쌀가루로 만드는 디저트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집 디저트 내가 직접 만들어 보자고요. 일단 믹싱볼에다가 네. 계란을 먼저 넣을 거예요. 계란 넣고 거품기로 계란을 먼저 좀 풀어줄 거예요. 달걀을 잘 풀어주다가 설탕과 물엿을 적당히 넣어줍니다. 아무리 건강 디저트라지만 달달한 맛은 놓칠 수 없겠죠? 이렇게 한 다음에 뭐 해요? 네. 지금은 이제 중탕을 먼저 해서 반죽 온도를 조금 올려줄 거예요. 네. 케이크 시트를 만드는 과정인데요. 달걀을 잘 푼 뒤 중탕용 냄비에 두고 핸드믹서로 차분히 섞으면서 데웁니다. 제일 중요한 단계래요. 이게 계란만으로 우리가 반죽을 하는 거잖아요. 화학 제품이 아예 안 들어가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쌀 케이크이다 보니까 이제 건강한 빵을 이제 강조하기 때문에 화학적 재료를 안 써요.
그래서 이 계란을 이제 부풀리는 과정, 여기가 가장 중요한. 아, 그렇구나. 결이 촘촘하고 윤기가 날 정도로 반죽이 잘 만들어졌네요. 그 위에 쌀가루를 섞는데요. 쌀가루는 곱게 체에 걸려서 섞어줍니다. 그리고 녹인 버터를 우유와 섞어 함께 넣어주는데요. 이제 거의 완성 단계입니다. 이제 준비된 팬에다가 나눠서 부어줄 거예요. 이제 반죽은 끝이고 네네. 이제 이거를 팬에 부어서 오븐에서 이제 구워야 돼요. 구워주면 되죠? 네. 케이크 시트 틀에 약 80%만 반죽을 채워서 붓습니다. 그리고 180도에 예열된 오븐에서 약 23분 정도 굽는데요. 몰캉몰캉 부풀어 오르는 시트. 벌써 맛있는 향기가 솔솔 풍기는 것 같아요. 저희가 만든 반죽의 빵이 완성됐어요. 잘 된 거 맞죠, 선생님? 네네. 냄새도 고소하다. 이제 이 다음 작업은 뭐예요? 이제 빵 커팅을 먼저 하실 거예요. 커팅. 시트를 가로로 잘라주는데요. 빵에 달달한 시럽을 발라준 뒤 빵과 빵 사이에 입맛에 맞게 준비한 크림을 쌓아줍니다. 와, 벌써 맛있겠다. 생크림하고 버터크림의 큰 차이점이라는 게 있을까요? 저희는 이제 동물성 생크림을 쓰다 보니까 수정하기가 어렵고 빠른 시간에 끝내지 않으면 크림이 빨리 삭는데 버터크림은 굳혔다가 마음에 안 들면 다시 수정 작업을 하게 하시고요. 이제 취향대로 꾸며보죠. 보기 좋은 케이크가 먹기도 좋다고 하잖아요. 글씨를 써도 좋고 그림을 그려도 좋고 디저트의 진심인 혜정 씨. 이 정도 정성이라면 누군가에게 선물하기에도 딱 안성맞춤이겠어요. 완성했어요. 쌀가루를 넣어서 더 담백하게 더 건강하게 업그레이드된 쌀 케이크. 수확의 계절 가을에 딱 먹기 좋은 디저트네요. 행복해요. 쌀가루잖아요. 빵이 엄청 촉촉하네요. 그리고 케이크를 먹어도 물리지 않는 맛? 진짜 맛있어요, 쌀 케이크. 밥맛 좋은 집에서 한 끼 먹고 쌀 케이크 한 조각 어떠세요? 아무리 배가 불러도 고소하면서 달달한 쌀 케이크라면 거부하기 힘들죠. 풍요로운 가을을 즐기는 색다른 맛, 밥과 디저트로 쌀을 즐겨보자고요. 오늘은요, 우리의 영원한 짝꿍, 이 쌀로요, 밥배 또 디저트배까지 가득 채웠습니다. 여러분도 맛있고 건강한 쌀맛으로 잘 만나는 행복 누려보세요. 먹을수록 든든하다, 즐길수록 기분 좋다. 정성이 가득 담긴 쌀밥 한 상에 화학재료를 넣지 않은 쌀 케이크까지. 올 가을에는 쌀맛으로 즐기는 살맛 나는 즐거움 꼭 챙겨보세요. 여러분의 가을이 더 깊어질 거예요.